자투리 시간에 이제 행복 교육을 위한 거 워낙 까칠하고 그래서 까칠한 애들이 심하면 고등학교 2학년 문과에 저 한마디 한 8명 가량이 오라라라는 느낌을 저는 우울증감각을 신경장치가 전문으로 두 시간을 들었어요. ADHD, 우울증, 페인증독 두 시간씩 이 과목을.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내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도 왜 잠을 잘까? 저 아이의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래서 궁금한 것. 그거는 교사를 넘어서는 영역인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을 했더니 3위가 바로 뭐였다? ADHD 한마디 두세 2위 게임 중독 한마디 최소 3명 이상 1위 우울증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행복교육 이제 행복교육 동영상 모빙 감동교육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하는 자투리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이 영어로 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행평가, 수행평가 패자고 할 때, 수행평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복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고시 영어로 하는 수업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열일도 편의 수업 동영상을 모아놨습니다. 상 받은 거. 서울 외대에서 주관했던 영어 같은 거에서 상 받았던 동영상들. 헤드실 조금은 뭐, 3분의 2가 되면 선생님이시고요. 3분의 1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니까 좀 뭐 하면, 방학카페 2시에 꼭 현직 교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 카페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뭔가 그 상담 도움을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 300명인가요? 보고 오셨는데 거기서 선생님들은 뭘 보시냐면 이 글래서가 말했을 때 최고의 학습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가르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습이다. 저기 선생님들께서 방금 보고 오신 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을 가르쳐라. 교과서를 너희들의 독특한 방법으로 체험하고 가르쳐라. 여기 내려가자. 아 참 여기 또 딸이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오늘 잠깐 인사드리고 여기 3층에 디스플레이 한 것도 얘기가 다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글래서가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멀티사전을 이제 체험학습의 장으로 제가 멀티미디어 사전을 2001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 애가 마침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졌던 해라서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텍스트 사전이냐? 우리는 멀티사전이냐? 지금 그럼 왜 이러한 수업의 변화가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시고 바일링거리어도 나타나고 선생님들이 영어를 우리말처럼 능숙하게 구사하셔도 수업 안 됩니다. 왜냐?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 참여와 소통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소통을 시켜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열을 받아. 그게 특징인데요. 여기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쭉 내려가죠. 바로 이거죠. English Newer Language.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속성. 참여시키지 않은 Enrage. 근데 인게이지 할수록 애들은 행복해. 시키면 시킬수록 애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요즘.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좀 더.
자, 여기 선생님 전통적인 수업, 트레디셔널 티칭. 러너스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트레디셔널 티칭을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아 네가 걸어가지고 안내들 보도만 써갖고 와. 그러면 너고 입력하는데 내 눈을 일부러 안 봐. 그럼 수업시간에 USB를 항상 담아가지고 가서 정태를 맨 시간을 항상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내 수업에 관해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애들이 오는 일이 없어요. 그럼 저렇게 다양한 수행평가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요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아까 그 교육과의 수행평가 계획에다 이렇게 썼어요. 마감날까지 내면 만점, 하루 지날 때마다 1점씩 감점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마감 안 해내면 만점이고 아무리 정말 꾸져도 만점이에요. 그냥 비교가 불가능하다. 워낙 작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군다나 실제로요 정기고사가 사실 필요 없다고. 정기고사 지금 우리는 중간고사 하면서 뭐 듣지 말고 봐왔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지 정기고사가 없는 나라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학력 평가가 아니라 발전이거든요. 나쁜 나라의 육체보다 좋은 나라. 실제로 분석하고 실제로 배워야겠습니다. 근데 다섯 때 학습지가 하나 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거를 ADHD 아이들은 이 수업 시간에 먹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런 그림자들 해보신 선생님, 학교에서 지금 받으신 것 같은 선생님. 선생님, 그, 선생님 직접 만드셔서? 네. 언제? 그러셨어요? 고생 선생님, 교환이. 이 학습지를 쓰고 계신 선생님들 전부 다 저의 연수를 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 때 가장 인간적인 게 저는 그림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양식 다운받고 그림사들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같이 찾아낼 때. 그럼 이게 왜, 요거는 그 맨에 쪽수가 써있을 겁니다. 쪽수. 그 쪽수가. 우리 이 쪽수를 공부하는 날에 그림사들이거든요. 그럼 요거 한 장을 풀고, 그날 공무원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요 한 장을 푸는데 대략 시간이 15분 가량 걸렸는데, 써서 쭉 내는데 한 15분 가량. 선생님, 그때 고등학교 때 몇 분 정도 걸렸어요? 이거 하나 하는 거. 8분에서 10분. 영재가 영재가.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더군다나 그 하방 아이들은 이거 20분 가량 걸렸어요. 특수반 아이들은 그려야 돼. 알파벳을 그려야 돼. 한 20분 걸리죠? 근데 얘네들이 수업평가 나중에 좀 수업평가 그걸 보면요. 송선생 수업에서 이게 가장 좋았다고. 근데 그럼 이거만, 이거 할 동안 교사는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겠어? 있는 곳이 준비하신 거. 뭐 하시는 음악 좀 듣고 주시고 너무 솔직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왔죠. 산방에서 그 산방 학생들이 8분 만에 끝내지 않았죠. 하와 학생들은 20분거든요. 그런데 가장 편안해 아닌가요? 이 수업. 자, 그럼 이거 만드는 방법, 요거는 제 영화 메뉴 두 번째 주소, 두 번째 주소에서 영서 검색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세 편에서 열고,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SCCD.org에서 바로 좀 보시면 웨어리 같으면 여기 아래에 선생님들 구글에서 이미지가 3억 개 이상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이 이미지가 교육적으로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2001년도에 이걸 만든 이유가 교육적으로 너무 안전하지가 못해. 그래서 RIRI 여기는 애들이 창작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게 그림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코너를 복사해서 양식에다가 붙여놓고 텍스트에 이렇게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잘라내고 쓸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하나 더 리서치 사라지다라는 단어 찾아봅니다. DISAPPER disappear. 여기서 찾으시면 교육적으로 하냐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굳이 구글을 들어가서 막 찾지 않으셔도 이게 아이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서대영이 작품 7개 그 클릭하면 서대영이라는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디카로 찍은 디스어피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찍었냐 그랬더니 의자를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외도록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창작할 수 있는 애들에게 빽빽이 깜지 시키니까 영어가 싫었어요. 자, 복사해서. 여기서 복사가 되나? 복사하면서. 뭐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림 사전 만드는 거 궁금하죠? 근데 이제 하반의 경우 20분까지 걸리는데 애들은 수업만으로도 가장 높아요. 얘네들은 어디 가서 영어 단어를 그날 뭘 영어 단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와, 그날 배울 공문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를 내가 다 공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공문에 빈칸 채우지 하든 이제부터 공문이 공부할 레디 그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매일 한쪽씩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면 프린트가 많지 않냐? 많죠. 그럼 등하실 아저씨를 잘 이렇게 예의를 갖춰드리면 됩니다. 저는 학교를 먹을 때 학부모들에게 들어오는 선물 집에 안 가죠. 전부 등하실 아저씨. 갖다 드리고 그러면 참 잘해주십니다. 밀려있어서 됐는데. 그런가도. 그림 사전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수업 통계 나오죠? 보시면 이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하는 교과서 관련 이야기 1.7 그림, 부과되는 그림 사전 수행 방향 학습에 도움이 되었냐? 만족도가 44%. 굉장히 높은 거고, 그런데 교사는 뭐예요? 별거 안 하거든요? 별거 안 하고, 학습효과 좋으니까, 최고야. 네. 네. 아, 그렇죠. 다음은 이제 그 끝무렵에 애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됐을 때, 그거를 이제 한글 화면으로 띄워주죠. 그 작품을
생각을 띄워서 화면 확대해서 보여주면 답을 가르치, 답을 맞출 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푸는 능력, 푸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오픈북 테스트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 자기가 참여하면 만점, 주무시면 0점. 근데 주무시는 애들이 기가 막히게 4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수익평가 점수가 반별로 대체로 일치 한다는 거. 이해했습니다. 내려갑니다. 그쪽에 내용이죠? 그래서 퓨어. 이건 뭐. 잠깐, 여기 보시면 이건 최근에 나온 거. 얘는 선생님. 공룡불입니다. 공룡불이 왜 이걸 숨 단어가 하나 숨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데 UXTINCTION 네. 요즘 애들이 이걸 인화학계 그렸다면 난리가 없겠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소리 사전, 소리도, 그, mbw.com에 가면 소리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듣기 뭐 이런 거 숙제되시려면, 쓰지 말고 mbw.com에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쪽에 나오는 단어 20개를 MP3 저장해놔서 MP3에다 갖고 와라. 숙제 검사는 MP3가. 숙제 검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세대에게 디지털의 무기를 내요. 그러면 선생님, 반타로. 왜 나 어차피 타고 내야 되는 단어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체험에 가서 익스피리언스. 바로 내려갑니다. 빈자도 내려가고. 여기 또, 빈칸 채우기. 이건 뭐 선생님들이 좀 심화 과정이 돼서, 리더라우드를, 우리 이제 교과서 부분을 소리내 올라가서, 하네. 이제, 그 선생님들이 실은 영어 전, 영어회화 전문 강사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말하기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말하기 평가를 준비되면 그 말하겠습니다. 말하기 평가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하는데, 첫째는 교과서 본문을 소리내도록 하는 거예요. 리더라. 그리고 토익의 첫, 토익 시험인데 첫 번째 내용이 뭔가요? 토익 시험에서. 리더 텍스트 올라오는 거죠? 그게 왜 말하는 거예요? 소리내는 것은 말하기에 실제로 하도 안 읽어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바로 땡크 굴러가는 순간이 덜어집니다. 그럼 리더를 나도 수행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게 나? 간단하게 고등학교 부분을 MP3로 녹음해서 이런 커뮤니티에다 올리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페를 만드시고 하셔서 올려놓으라고 하시면 가장 좋아요.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카페 만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굉장히 교장 교수님한테 예쁜 말. 정말 파리 달리는 학교 홈페이지에 영어해야 전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애들이 막 홈페이지에 막 올라왔어. 그러면 선생님들 가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기에 있는데 교장, 그, 교감 선생님들은, 기간제 선생님, 근무 경력, 저기, 그, 열심히 하신 분들을 서로 추천합니다. 알고 계세요? 네. 레이스상으로 서로 추천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점수 따는 거,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 숙제 올리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하고, 선생님께 이메일 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다른 사람도 본다. 그 중에 그녀도 있고, 이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추위. 선생님의 점수보다 더 무서운 거야. 내가 학교 페이지 영어 카페 시험 올렸어.
근데 7반에 영윤이가 계셨는데 영어 발음이 들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거 그냥 못 올립니다. 적어도 수십 번이면 왜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숙제 되죠? 그러고 나서 복도에서 애들 다니면서 줄줄 매고 매일을 그냥 내려가서 더 내려가 여기 뭐 칩들이 쭉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내려가 그 다음에 이제 싱얼라우드도 괜찮습니다. 싱얼라우드 선생님들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 노래 배우면서 사실은 발음을 연습했거든요. 문법도 꽤 많이 나와요. 스탠드마이 스케치 분장곡들 하고 그래서 팝송을 노래 불러도 된다 했던 것이고요. 이 팝송에는 좀 날라리 애들이 많이 참여. 그래서 학교에서 좀 그 보컬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평소에 잘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근데 이 숙제 내고 난 다음에 해도 180도 다르지. 왜? 잘난 척해는 할 기회가 내려가서. 근데 노래 못 부르는데 산만한 애들은 립싱크를 시켰습니다. 근데 바디스마트 신체 지능이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산만하다는 건 뭐야? 산만하게 보시면 다 되었고 신체 지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려가서 여기 지금 립싱크가 립싱크 일반 립싱크를 한번 비디오.구글.com이라서 다양한 립싱크 이렇게 검색해볼래? 편창에서 비디오 편 비디오.구글.com 따뜻하고 치고 거기 가서 자양고 동영상 자양고 립싱크 흑암고 립싱크 여기 오른쪽에 립싱크 동영상 클릭해
그 얘네들은 듣는 것보다 자기들이 직접 활동하는 걸 몇 배 더 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문 수업도 간단하고 다른 반 15분 할 것 같으면 얘네들은 이런 건 5분만. 그것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시고 얘네들한테 롤플레이를 시키시고 A, B, 자수 사람 나와서 하고 NTC들이 그때 이제 영어 전문 교실에 캠코더가 있을, 저런 캠코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캠코더로 그날 못 가겠습니다. 뭐에서 놓냐? 그냥 하세요. 애들이 캠코더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저런 게 없으면 MP3 플레이어라도 들리세요. 디지털 세대에 디지털 도구가 언어로 그걸 쓰면 애들이 저반 애들은 다른 반 애들이 나와서 소리내서 읽는 거 별로 잘 안 하고 영어 교과실은 또 마이크도 빵빵합니다. 아, 다 좋아요. 그럼 그거만 시키면 다 하셨는데 그럼 선생님은 뭐예요? 할 일이 없어. 근데 애들은 정말 공부는 다 외워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은 전문가였어요. 프로페셔널이었어요. 프로는 뭐냐? 상대방의 결을 타요. 그 결을 타주면 이게 뭐 막 그냥 노는 거야. 아침 출근이 놀러 가는 거고 생각해서 인문 공부하고 수업 중에도 공부하시고 충분히 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화보 여성사님인데요. 화곡여정산이라는 데는 서울에서 중학교 때 20등을 했는데 30등 하던 애들. 중학교 수업할 때 20등에서 30등 하는 애들 수업시간이 엄청 많아요. 근데 늦어. 근데 걔네들이 화곡여정산에 대해 얘네들이 고2 때 선생님을, 고교과 선생님을 만나서 고2 때 싱어 나와서 가져갑니다. 팝소. 아, 근데 얘네들이 끼가 있잖아. 어느 한 부분에 지능이 낮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지능이 높다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이 지능이 현저하게 낮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현저하게 높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이 고1 때 팝송을 불러대는데 정말 뿅 갔어요 제가. 그러더니 고3이 되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전공을 살려서 거기 퓨전에 묶어요. 누구인지 더빙 숙제까지 나옵니다. 누구 더빙을 몇 명이나 하나 골랐다. 이렇게 다시 고교과 선생님이 아실까? 고 선생님이 너무 모르셔요.
근데 꼭 장단만 맞춰주면 애들 스스로 그랬지.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쪽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들, 차원적이, 근데,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루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한꺼번에 다 보시려면 우울해지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근데 그런데 자꾸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보셔서, 이제, 아마와 플로어의 차이, 김인순 씨가 이런 말 하고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뭐라고 해요? 김인순 씨는 프로시니까 좀 열심히 하시겠네요? 이런 뭐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김인순 씨가 그런 게 말이에요. 프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는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프로시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그래요. 교사가 바쁘면 그건 죄야죠. 교사는 항상 영어를 해야지. 코스처럼 해야지. 그래야 아이들에게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패드실조품에 선생님들께서 오늘 빚값에다가 고민 올려주시면 48시간 이내 제가 답해드릴 수 있고 받을 사람을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시는 학교가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 행복을 받고 근데 선생님이 잘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것도 준비해 가셔서 한 4분의 1이라든지 자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라? 내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내 눈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 그때 딱 애들에게 낚이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낚아라. 오케이? 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사람이 아니다. 네, 고맙습니다.